안녕하세요. 사이버스쿨의 오프 선생이에요. 자,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제 사람의 유전. 지난번에는 뭐 이제 식물을 주로 붓꽃이라든지 뭐 완두콩 이런 걸 했죠. 이제 사람의 유전을 연구하는데 이 유전자가 어디냐면 이 사람 몸속에 세포란 게 있잖아, 세포. 세포는 뭐 온몸이 다 세포 덩어리입니다. 세포는 몸속에 한 40조 정도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세포 제일 중심에 여기 핵이란 게 있어요, 핵. 자, 그 핵을 크게 그려보면, 이핵 속에 평소는 풀려있으니까 안 보이다가, 얘가 분열하려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엉겨가지고 뭐가 보이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요게 바로 뭐냐면 DNA입니다, DNA. 그 요걸 자세히 보게 되면, 지금 요것처럼 있지? 여기 속에 이제 DNA 속에 여기 염색, 체라 그래갖고 염색체. 자, 염색체는 저기 염색을 하게 되면 색깔이 여기 잘 염색이 돼야 관찰이 잘 되거든. 그래서 염색을 했다 해서 염색체라 그러는데 사람 몸에는 이렇게 1번부터 23번까지. 그런데 각 번호마다 두 개씩 있지,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쓴다. EN equal 46 이런 식으로. 그럼 n으로 치면은 어떻게 돼? 23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염색체가 23 종류가 있는 거야. 종류가 있고 개수는 46개야. 46개. 번호 하나마다 두 개가 있거든. 하나는 아빠 부모에서부터 온 거고 하나는 모.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하나씩 받은 거예요. 2번도 마찬가지야. 부모 이렇게. 근데 간혹 이 염색체 그림 보면 뭐 요렇게 그려진 것들이 있지. 요렇게 이제 1번 해놓고 요렇게 해놓고 이게 다 1번이야. 이게 1번 해놓고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어. 요거는 염색 분체라 그래가지고 요놈이 답을 두 배가 된 거야. 이거는 분열하려고. 자, 분열하면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일단 자기 몸을 복제를 하는 거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반씩 잘라서 새로 온게 되는 거지.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하나는 이쪽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이쪽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로 들어가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또 이렇게 되겠지. 그죠? 부모에서 온거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요놈 1번이 이렇게 1번이 두 개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이제 세포 분열하는 거죠. 그래갖고 한 개가 두 개가 되는 게 분열 아니냐. 이거 점점 그러면서 늘어나는 거죠. 세포가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분열하려고 이렇게 자기 몸뚱아리를 두개 만든 거예요. 이런 그림이 많이 있는데 이게 평소에는 이렇게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분열할 때 자기 몸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염색 분체라 그러죠. 염색체가 장차 이제 몸이 분리가 되는 것들이야. 그래서 염색 분체라고 자기 몸을 두 개로 만든 거예요. 똑같은 거다 이거는. 자, 그럼 이 1번을 다시 보자.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게 좋아요. 하나는 아빠부터 하나고 온 거고 하나는 엄마부터 온 거야. 이걸 우리가 상동 염색체라 합니다. 크기와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상동 염색체. 상동 염색체 같은 위치에 형질이 똑같은 게 있죠. 뭐 눈의 색깔을 결정한다면 바로 여기, 그지? 그래서 아빠 걸 받을 수도 있고 엄마 걸 받을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요새는 이런 식으로 해갖고 1번에서 23번까지 싹 해.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하자. 최근 연구 방법은요. 핵형을 분석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 이 아까 얘기했지 이 핵이라고 핵의 형태를 분석하는 거야. 그 염색체 수가 제대로 맞나? 또는 그 모양이 제대로 됐는가? 이걸 관찰하는데 다운증후군이라는 거 여러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다운증후군 그 어떻게 다운증후군은 생김새가 비슷하죠? 유전병의 일종인데 그거를 저 여러분 다운증후군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인터넷으로 다운증후군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미지를 보면은 바로 알 거야. 이거구나 하고. 이 다운증후군은 21번째 염색체. 여기 21번 염색체가 이렇게 있거든. 여기 하나 있고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개 있는데 이게 두 개가 정상인데 이세 개야. 이 하나가 더 있는 거야. 21번 염색체가. 그래서 21번 염색체가 하나가 더 있어요. 이렇게. 제일 큰 거를 왜 1번으로 하고요. 그다음 2번, 3번에서 크기별로 쭉한 거야. 22번이 제일 작겠죠, 아무래도. 그다음 23번은 이제 남자 여자를 결정하는 건데 남자는 요거고요. 여자는 이거야. 근데 일단 염색체 수가 이렇게 안 맞으면 유전병으로 이 다운 증후군이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또 DNA를 분석을 해. 사람마다 DNA가 지문처럼 다 틀리거든. 그래서 어떤 저 범인이 남긴 그죠? 혈액이라든지 또는 범인이 남긴 어떤 정액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을 해보면 이 DNA 분석이 되니까 이제 사람마다 그걸 전부 다 채취해갖고 저 용의자 거를 받아서 검사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아주 뭐 정확하게 나오죠. 또 이제 자기의 정말 저 친장가 확인하는 거. 그래서 이제 유골이 발견됐는데 아주 오래전에 이제 사고로 오래전인가 뭐랄까 하여튼간에 무슨 사고를 당해가지고 못 찾았는데 시체를 나중에 이제 유골이 발견된 거야. 그러면 그 가족 시체가 맞는지 아닌지 하면 이제 그 유골에 남아있는 DNA하고 그죠? 그 가족 DNA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아 자기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DNA 분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 유전자 지도, 우리 몸 속에 있는 이 23쌍의 유전자를 다 지도로 만드는 거라고 저 특정 유전자가 위치가 과연 몇번 유전자에 있는가, 그 다음에 그 역할은 뭔가, 이런 걸. 그러니까 1번 유전자 하면 요 속에 유전자 무지 많거든, 이거? 되게 많어. 그럼 요 놈이 지금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거를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래갖고 만약 우리 몸에 어떤 이상이 생기면 몇번 유전자에 뭐가 이상하구나 이렇게. 그러면 그 유전자를 고치면 되는 거예요. 수리. 응?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유전병을 안 걸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일일이 전부 다 분석하는 거. 이걸 이제 개놈이라 그러죠. 개놈. 그래서 개놈 이렇게. 저기 독일은 개놈이라 그러고요. 저기 뭐 미국이나 영국 쪽 이쪽은 지놈이라 그러는데 이 G 발음 이지 발음을 개하고 지하는데 이게 독일에서 먼저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개놈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개놈은 난 이걸 개놈이라고 그러는데 저 이제 서양 저기 요새 교과서는 다 이제 영어식이니까 지놈이라 그러죠. 지놈 뭐 어떤 걸 맡게 하든지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뭐 지놈이든 개놈이든 이게 이제 우리 몸의 그 유전자. 사람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초파리라든지 별이라든지 뭐 모든 생물을 지금 유전자를 지금 다 조사를 하고 있죠. 인간의 유전자 개놈 이게 완성됐죠. 이게 벌써. 그래서 특정 유전자가 어디 있는가 쭉 봤더니 23번 봐봐. 여기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남자 여자 이 섹스 흔히 섹스 그러면 애들이 그 자꾸 그 이상한 것만 생각해갖고 막 얼굴 빨개지고 그러는데 섹스는 성이란 뜻입니다. 성. 그래갖고 저기 외국에서 이제 뭐 같은 거 등록 같은 거할때뭐 이제 쓰는 문서 같은 거 있을 때 거기 섹스라고 써 있어. 섹스. 그럼 여기다가 남자다 즉저 피메일이나 메일이나 이런 걸 써줘야 돼요. 그런데 잘못해서 이거 뭐세 번을 쓰는 거야 열 번을 쓰는 거야 나는 빵번인데 해본 적 없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섹스란 단어를 너무 그 한쪽으로만 이렇게 몰고 가가지고 그런데 이게 아니라 성이란 뜻이야. 그래서 여기가 섹스 염색체인데 이게 성 염색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거. 즉, 남자냐, 여자냐, 이걸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봐봐. 둘다큰 XX가 있으면 여자가 되고요. 큰거 하나 X고, 여기 Y는 조그매. 그 X 옆에 붙었어. 달랑달랑. 이게 있으면은 남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남자를 결정하는 게이 Y죠, Y. 그죠? 근데 Y인데 스스로 길이가 줄어들었어. X하고 Y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Y가 진 거죠, 완전히. 그래서 조그매져 있어. X는 크고. 그래서 여자, 그죠? 여자하고 남자하고 이 다른 거 말고 주먹 싸움, 힘 싸움 말고 말하는 논리적이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뭐 그건 좀 그렇고 이제 말이라 그러자. 그냥 말하는 거. 말싸움은 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남자가. 여자들이 어학적인데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그리고 눈치도 엄청 빠르죠, 여자들이. 그죠? 여자들은 촉으로 알잖아. 남자는 멍청해서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 보면 되게 한심해 보이는 거야. 뻔히 다 보이는데 너무 모르니까, 그지? 남자가 머리도 나쁜 게 힘만 세다. 이런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크단 말이야, 여자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남자든 여자든 다 나름대로 그 특징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유전자로 보면 유전자는 이래. 이게 실제니까, 이게 리얼 상황이니까, 팩트니까, 이제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남자를 결정한 유전자가 쪼그매요. 여자를 결정한 유전자가 많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는 뭐가 많을 거고, 여기는 좀 적을 거 아니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남자가 스스로, 이 Y 염색체가 스스로 사이즈를 줄여간 거야. X 염색체가 Y 염색체로 완전히 공격해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스스로 작아져갖고 몸을 낮춘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는 이제 사람마다 다 틀리고 학자마다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유전학적인 팩트로는 X는 크고요, Y는 조그맣습니다. 그랬을 때, 요 23번만 우리가 성염색체라 그러는, 23번만. 그래서 23번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그 성별에 어떤 문제가 생겨. 즉, 남성에만 나타나는 어떤 유전병. 그러면 Y에 문제가 생긴 거죠. 또는 뭐 여성에게만 나타난 유전병, 뭐 그러면 여기 X하고 또 관계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상염색체는 뭐냐? 여기 있는 1번에서 22번까지 이걸 다 상염색체라 그래. 상자가 평상시 할 때 상자거든. 그러니까 보통 염색체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상염색체 유전자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남자 여자한테 모두 그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상염색체 있는 유전자는 이상이 있든 없든 여기 있는 유전자 형질은 남녀 모두에게 나타나고요. 성염색체 있는 유전자 형질은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그 성별에만 나타나. 그래서 여자에게만 나타나는 특이한 그 신체적 구조가 있고 남자에게만 나타나는 또 특이한 신체적 구조가 있죠. 그거는 전부 다 상염색체가 아니고 이 성염색체와 관계 있죠. 여기만, 그죠? 그래서 얘들은 남자, 여자를 구분하는 23번, 마지막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붙여놓은 거죠. 사이즈로 보면은 22번보다 훨씬 큰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남자, 여자 구분 없이, 22번까지는 상염색체. 자, 이게 최근 이제 연구고요. 그전에는 이제 쌍둥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 유전자가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인데, 이거는, 수정란이 한 개, 즉, 난자가 한 개 나온 거야. 거기에 이제 정자가 붙어가지고 이 수정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정자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수정란이라 그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DNA 결정이 다 된 거야. 근데 이놈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두 개로 잘라진 거야. 그래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태어난 거죠. 여기 쌍둥이죠. 자, 이렇게 태어난 두 쌍둥이 요거 우리가 일란성 쌍둥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수정란이 똑같은 게 잘라졌기 때문에 유전자 구성이 동일합니다. 이 난자 정자에서 받은 엄마 아빠 거에서 막 받잖아요. 이렇게 막 받는 그 구성한 세트가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외모가 완전히 똑같이 나오니까 우리가 흔히 쌍둥이 그러면 외모가 똑같이 생긴 걸 쌍둥이라고 많이 인식하잖아. 바로 그게 일란성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란성이라고 했어요. 벌써 이건 이는 둘이란 뜻이죠. 자, 난자가 두 개 나온 거야. 난자가 하나 두 개가 나왔어. 그럼 정자 니네 알다시피 막 수억 개가 나오잖니. 그러니까 이놈이 여기 하나 들어가고 여기 하나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수정란이 하나가 생기고 하나 생겼지. 그럼 얘가 각각 이제 태어나는 거죠. 그럼 두 사람이 나왔지만 생김새가 틀리다고. 왜냐하면 엄마 아빠한테 유전자 받은 건 똑같아. 똑같지만은 자 봐봐. 얘는 이제 이 선택할 때 이걸 선택할 수도 있고 이걸 안 하고 그죠? 또 여기서는 얘는 이걸 선택하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얘는 선택할 때 자 이제 이 아빠 거를 선택하고 요거는 또 엄마 거를 선택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구성하는 게 서로 틀린 거야. 그래서 유전자가 엄마 아빠 유전자가 다른 게 아니고 유전자를 구성한 게 세트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햄버거 뭐 시키고 뭐 시키고 음식 우리가 음식 시킬 때 시킨 게 스타일이 틀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애가 나와도 서로 얼굴이 다르게 생겼죠. 쌍둥이지만 외모가 다릅니다. 이게 이란성입니다. 이란성.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 이제 그래갖고 이걸 그 쌍둥이를 연구를 해보게 되면 우리 유전자에 어떤 특징이 있나 하는데 이거는 이제 옛날 연구들이죠. 따지면 지금은 이제 이렇게 DNA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이제 구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옛날에 이제 가계도를 조사합니다. 그 사람 집안의 성별이라든지 형질 뭐 쌍꺼풀이냐 또 호꺼풀이냐 그죠? 외꺼풀이냐 이런 거 또 뭐 결혼관계 여러 가지 이런 거 또 통계조사도 많이 했죠.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혈액형 뭐 A형이다, B형이다, AB형이다, O형이다 이런 거 있죠. 또 RH 플러스형, RH 마이너스형 종류가 있잖아. 그래서 뭐 AB, A형 남자는 어쩌고 B형 남자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특징들이 다 있는데 뭐 이거는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보면 돼요. 이게 맹신하면 안 됩니다. 이게 사람을 단순히 네 가지로 나눌 수는 없는 거죠.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인 큰 방향은 어느 정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는데 그것도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의 성격이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주변의 환경에 때문에 또 많이 환경 때문에 많이 바뀌니까 그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상염색 염색체와 성염색체. 이거 구분해 주는 거, 이거 꼭 알아둬야 되겠어요. 요 각각이 이제 뒤에 설명이 따로따로 나오죠. 유전자 지도, 게놈, 뭐 이런 거.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해서, 현재 사람 유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는가, 그 유전하는 그 트렌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어요. 안녕히 계세요.